자, 이거 30번에 지금 앞쪽은 어려운 게 없었나 봐요. 다들 뒤쪽에 여기 11번과 13번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선생님 필요한 부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to에 선생님 밑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는 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라고 누가 한번 물어보신다면, 영어에서 주어는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는 step. 얘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라고 우리가 하겠죠. 얘가 지금 보다시피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를 쓰겠죠. 주어 동사 항상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앞에 expectation에 s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보고 아다. 주어 동사 붙어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 때 거의 없어요. 에? 알겠죠? 맨 처음 나온 명사 확인 그리고 동사 확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여기 밑줄 쳤느냐? 이때 투는요, 전치사입니다. 최초의 단계인데 이때 투는 어디 어디로 향하는 단계란 뜻이에요. 그래도 전치사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동사 못 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쓰여 있는 거, 동명사. 해석은 뭔가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상은 get rid of 뭔가를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뭐로 향하는? 제거하는 것에 제거하는 것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뭘 제거하느냐? expectations, 기대. 뭔가에 대한 기대나 예상. 그러니까 기대나 예상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의 최초의 단계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 treat. 이때 to 부정사 뭐뭐하는 것이라고 쓰이는 동명 아 to 부정사의 명사죠. 너 자신을 대우하는 것이다. 어떻게?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건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글에서 여기 부분까지만 보면 방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최초의 단계 무엇으로의 뭔가를 없애는 것으로 무엇을 기대나 예상을 없애는 최초의 단계는 너 자신을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고요. 꼭 자신, 여기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물어봅니다. Who we are. 선생님, 이거 뭡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될수 없습니다. 얘는 의문사입니다. 에? 왜요?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겠죠. 이 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그런데 accept는 받아들이다는 동사예요.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 없죠. 여기에서는 who는 의문사, 그 다음에 뒤에 we는 주어, 동사 해석하면 우리가 누구니?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앞에 있는 when은 뭐할 때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뭐할 때? 받아들일 때. 뭐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럼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room이 있는데요. room은 누가 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에서 room은요. 첫 번째 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 근데 이때 방은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일 때는 어나 뒤에 s나 es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쓰이는 룸은요, 공간 또는 여유라고 쓰이는 얘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죠. 셀수 없는 경우는 하나 취급하니까 There's no room, 어떠한 여유나 공간이 없다. 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expectation, 뭔가 기대나 뭐 바램에 대한 그러한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받아들일 때는 나에 대한 기대나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틈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가볼게요. 쉬운 거 내가 그냥 바로 하고 가면서 어려운 것만 시키겠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느낍니까?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낍니까? You don't love your life.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십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like, 뭐뭐와 마찬가지로죠. Deep inside. 깊이
혹시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깊이 있는 무엇처럼 자 something is missing 뭔가 the like는 뭐뭐처럼이라고 했죠 뒤에 있는 문장 무엇인가 missing 빠지는 것처럼 깊이 어디 안에 내면에 깊이에 어떤 무엇인가가 사라지거나 빠진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 이해됐어요 이거? 계속 갑니다. 그 다음 거 이거는 시켜볼게요. 있는데요. 자 영어에서 that's because 부분 있죠. 영어에서 that's because도 있고 그렇듯 누가 선생님 why도 같은 뜻 아닙니까? 예, why도 써요. 그런데 that's because랑 that's why는 완전 달라요. 이거 왜 that's because 뒤에는요. that's because 뒤에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적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반면에 that's why 뒤에는 똑같이 주어 동사 문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에 대한 내용인지 결과에 대한 내용인지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건 이유니까 그거는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마치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거,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죠. 우리는 허락한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도록. influence는 영향을 미치다.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 이때 올라오는 그냥 일반 동사야. 허락하다는 뜻인데 얘는 사역 동사가 아닙니다. 누가 착각하더라고요. 사역 동사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일반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두개못 쓰죠. allow가 동사고 influence가 동사는 동사 두개못 쓰니까 앞에 to를 꼭 써주셔야죠. 다음 넘어갑니다. 이건 쉬우니까. 자, 여기서는 meet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요. meet는 일단 만나다. 누군가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만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경우 뭔가를 무언가에를 충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만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trying to 못말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기대나 이거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빠져 보이지. 자, 그 다음에 decei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deceiving. deceive라는 단어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인 압박이란 것은 속이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하이폰도 이 뒤에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 여기서는 are impacted니까 수동태죠. impact는 영향을 미치다야.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without, 뭐뭐, 없입니다. 역시 이것도 전치사죠. 전치사다 보니까 그 뒤에는 ing, 동명사 쓰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 결국은 누군가에게 deceiving, 속이는 거죠.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은 결국은 일종의 사기다. 왜요? 그것이 그런지도 모른 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Before we realized. 여기 부분, 이건 하나 시켜봅시다. 뭔가 봅시다. 일단 여기에 이 before 보이시죠? 얘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보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컴마 있죠? 컴마 있죠? 우리 분사구 만들 때는 이 컴마 뒤에 ing를 썼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두 개의 문장이에요. 왜? 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거 콤마가 두개 연결해주는 역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문장. 우리가 깨닫는다. 그랬는데 뒤에가 또 우리는 잃고 있는 중이다? 뭐야, 문장이 두 개나 돼 있어. 두 문장이라면 여기는 또 연결되어 있는 that이라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때 접속사는, 아, 이 that은 접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입니다. 항상 접속사는 이 문장 뒤에서 하세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 무엇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자기 소유권,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수거, end of, 다음에 ing. 뜻은 결국 ing 하게 되다. 결국 우리는 결국 뭐 하게 된다? MB는 부러워하다. 부러워하게 된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지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how, 방법을 되게 부러워한다. 남들이 사는 방식을 부러워하게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can only, 오직 볼 수 있다. The greener grass란 말인데, 이게 greener grass가 더 뭐냐라는 겁니다. greener. 그린의 비교급이니까 더 푸른 잔디를 의미합니다. 이 더 푸른 잔디가 뭐야? 이것은 남의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자, 우리의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남의 것과 비교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것은 결코 good enough, 충분히 좋지 않다. 결국 상대방께 더 좋아 보인다라고, 더 좋아 보이는, 더 푸르러 보이는 잔디인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는 오직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갈게요. To regain that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까지. 여기도 보면 컴마 있죠? 뒤에가 주어동사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는 문장이 아니에요. 왜요? 투부정사예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regain은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뒤에 쓰이는 that은, 자, 접속사죠. 얘랑 얘를 연결해주는. 독립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컴마 찍고 앞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삶에 대한 패션, 열정을, 아, 미안합니다. 이거 접속사 아니네요. 아, 이거 미안해요. 이때의 that은, 이 that은 그 열정, 진짜 그런 열정이네요. 미안해요. 나 대신 줄 알고. 그럼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장은 여기 나왔죠. 당신이 원한다. 중간에 주어동사 들어가면 분명히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 문장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뭘 원하는지가 안 나왔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바로 which. 그럼 해석은 앞에 있는 the life를 이렇게 꾸미겠죠. 그러면 그 열정, 삶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예요. 어떤 삶?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recover, 회복시켜야만 한다. control of your choice, 무엇을? 핵심 이거죠. 꼭 해야 될 거. 당신의 선택에 대한 통제권. 다른 말로 위에 나와 있는 ownership이라고 나왔죠. 나의 주도권, 통제권을 당신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결국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거 혹시 책에 나왔나요? No one but 이란 부분. 단어책에 나왔나요 혹시?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 이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나만 재밌는 건가 봐요. but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but은 뜻이 뭡니까? 그러나란 뜻이 있죠. 근데 그러나로 쓰이는 이 that은, 아니 but은 접속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요. 이게 문장 아닌데? 어떻게 얘랑 얘가 연결되지? 이때는요, 그러나란 뜻이 아닌 다른 뜻의 but입니다. 이때는요, 뭣뭣을 제외하고 라고 쓰는, 미안하지만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라는 얘를 제외하고 no one, no one은 전체 부정이죠. 자, 무슨 뜻이야? 아무도, no one은 아무도 못 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를 제외하고?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can choose,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어떻게 당신이 사는지. 이해됐습니까? 여기 부분.
그러나가 아니고 못말을 제외한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no one 아무도 못말 수 없다. 아무도 선택할 수 없다. 어떻게 당신이 사는지 결국은 너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아래는 방금 설명했고 다음에 12번에 당신은 can truly truly라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건은 이거죠. 만약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우선 사랑할 수 없으면 이거의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 너에 대한 사랑을 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너의 자신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해야 돼? 너 스스로가 너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가 없다는 뜻이야. 남들이 기대가 결국 위해서 원하는 거야. 나를 좀먹고 나를 갉아먹고 나의 통제권을 잃게 만드는 그 핵심이 되는 거죠 라는 부분.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럴게요.